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 금융시장 마감 동향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 뱅키스를 운영하고 있는 뱅키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박지영입니다. 네, 곧 안녕하세요. 5만이 이제 1,100명 남았어요. 가입자가요? 네, 아, 구독자가. 네. 구독자가? 오. 못 참겠습니다. 왜요? 딱그 숫자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아, 못 참겠습니다. 1,100명? 네, 언제 돌파 1,100명. 예정입니까? 다음 주에 될 것으로 다음 저희가 주에. 보고 있는데, 무슨 이벤트 없어요? 5만 명 5만 되면 돌파하면.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저기 밑에 직원들이 뭐막 만들고 있거든요. 네. 좀 당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될 걸로 딱 했는데, 내일 짠 되면 아하. 도와주십시오. 저도 좀뭐 하나 도와주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박지영 차장님하고 제가 할때 네. 이런저런 뭐 박차장님, 에이 박차장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기도 하고 가끔 쫑크도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평소에 저한테 하시듯이 그렇게 아, 방송 스타일 말고요. 그렇게 하시듯이, 아이 그건 2%가 당신이 좀 몰라서 그런 아, 소리야. 형님 뭐 그거 이렇게 좀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갑자기 시무룩해진 표정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너2%왜 우리 박지영 차장 괴롭히냐 뭐 난리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2%님 팬들이 전했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마 알겠습니다.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마감 시황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은 약간 분위기가 애매했습니다. 네. 오르긴 했는데요. 지수가 2,400포인트를 딱, 뭐 딱은 아닌데 2,401포인트로 끝났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7포인트 상승하면서 2,401포인트, 네. 0.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0.5포인트 하락하면서 878포인트 네. 장을 마감했고요. 분위기가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떨어졌고, 이거 상승 종목수를 보더라도요. 오늘 코스피가 17포인트가 상승했는데, 네. 상승한 종목이 311종목, 하락한 종목이 528종목. 하락이 더 많았고요. 기뻐해야 될지 우울해야 될지 좀 모호한 날씨였다는 뜻이네요. 지수는 올랐는데 내건안 오른. 뭐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농후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좀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전보다 오후가 좀 분위기 조금 덜 좋았죠. 아, 코스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계속 쭉 치고 올라가면서 네. 지수는 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상승 종목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줄줄줄줄 줄어들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네. 코스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보다 오후 들어서면서 계속 밀리는 이유는 오늘 시작할 때뭐 미국 지수 선물이 월요일 날 이제 쉬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미국 지수 선물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계속 낙폭을 줄이다가 저희 이제 시작하기 우리 시장 시작하기 전에 플러스로 전환했거든요. 미국 나스닥 선물 말씀이죠? 나스닥도 그렇고 S&P 선물도 S&P도 그렇고 그렇고. 둘다 예. 이제 플러스 예. 전환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또 마이너스로 빠지면서 상승세를 좀 이제 반납을 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장중 내내 힘을 계속 써주면서 코스피 네. 시장을 계속 끌어당겼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그럼 삼성전자 혼자 버티고 오른 시장이다. 네. 코스피 지수가 17포인트 올랐는데요. 삼성전자가 그중에 삼성전자만 19포인트 네. 땡겼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치면 21포인트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수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네. 이거 빼버리면 지금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4포인트에 끝난다. 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합이었다라고 가정하면 네. 마이너스 4포인트였다라고 볼수 있는 하루였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로 샀습니까? 삼성전자는? 수급은 어땠어요? 삼성전자는 잠시만 네 삼성전자는 우선주는 외국인이 샀고요. 네.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그렇군요. 예. 2,660억, 기관이 1,670억 양매수하면서 오늘 뭐4% 가까이 올랐는데 개인이 4,20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수주 소식이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또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퀄컴의 AP죠. 네. 모바일에 들어가는 모바일 때 들어간 칩. 네. 네. 스냅드래곤 4 시리즈를 수주받았다라는 소식. 이제 9월 1일에는 엔비디아의 빅칩, 그러니까 GPU 수주했고, 8월 달에는 IBM 수주가 있었고, 그러면서 파운드리 쪽이 계속 이런 수주가, 뭐 퀄컴이랑은 원래 계약 관계가 있었는데, 그러네요. 또 예. 수주를 했다라고 하니까,
어저께였죠? 어저께 그 5G 장비 수주? 네, 맞습니다. 예. 5G 장비 수주도 하고 지금 디램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하나 다른 쪽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삼성전자 상승의 주 원동력이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 뭐 이런 쪽들 다 좋았다가 오늘 막판에 조금 뭐 상승폭을 반납해서 코스닥은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고요. 예. 생각보다 뭐 시장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하루 쉬었고 목요일 금요일 많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밤 미국 시장 보고 판단하고 싶겠죠. 네, 예. 그럴 가능성 뭐 그런 이제 니즈가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조금 애매모호하게 장을 마감을 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특징은 어떤 게 좀 있었습니까? 뭐 삼성전자 5G 이야기를 좀 하면요. 어제 이제 버라이즌이랑 수주가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이야기다. 왜냐하면 5G 추정 점유율 이거 당사에서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건데 에릭슨이 50%, 노키아가 10에서 20%, 삼성전자가 30에서 40% 이 정도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원래는 삼성전자가 저 밑에 있었거든요. 4등이었죠? 네. 예. 저 밑에 있었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노키아의 점유율을 많이 뺏어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여기다가 앞으로 AT&T랑 T모바일도 조만간 5G 장비 발주할 건데 4G 장비 발주할 때보다는 삼성전자에 많이 발주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금액상으로도 굉장히 큰 금액이 지금 버라이즌만 8조인데 얘들 둘이 합치면 버라이즌보다 규모는 더 클 수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인도통신사도 올해 하반기나 늦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5G 통신장비 인도는 또 땅이 크니까 인도랑 지금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예, 예. 뭐 국경에서 막 몽둥이로 싸움하고 그래가지고 그 반중 감정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뭐 화웨이나 이런 거 뭐 가격이나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거 보면 당연히 화웨이를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인도에 투자하는 인도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이쪽에 삼성향 서플라이 체인 5G 통신 장비 서플라이 체인에 주목을 하자라고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관련돼서 종목들도 굉장히 오늘 뭐 많이 올랐어요.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삼성의 주력으로 납품하는 업체들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삼성은 사실 통신 장비로 먹고 사는 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 이 통신 장비나 혹은 뭐 파운드리 네. 이쪽 사업에서 돈을 벌면 네네. 뭐 많이 오랜 시간 세월이 흐른 후에는 또 많이 벌 수 있겠으나 이런 뉴스들이 실제로 삼성전자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물론 좋은 소식이겠으나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면 무선 청소기 시장을 석권했다고 해서 그게 좋은 소식이지만 삼성전자 네. 주가에는 큰 영향을 안 주지 않겠어요. 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네.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일지도 이제 슬슬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주가에 반영은 될 텐데 어느 정도로 반영시켜야 될지도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런저런 다양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네요. 네. 근데 이거를 실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예. 요새는 미래의 성장성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파운드리 쪽은 사상 최대 실적인데 몇 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세계 점유율은 17% 정도고 이것을 뭐 한 1~20% 정도만 TSMC 걸 뺏어 온다라고 하더라도 TSMC 실적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굉장히 큰 실적이 될 수 있다라고 예. 해서 지금 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5G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돼서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에 실적이 좋아져서 삼성전자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뭐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관련된 장비주들의 네. 조금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삼성전자 매출이 대다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되면 그들은 매출이 두세 배 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관련된 종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스타일도 좀 바뀌고 있다고. 네. 일단은 이제 뭐 이것도 이제 당사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좀 재밌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개미들의 스타일 변화. 처음에는 개인들이 투자하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 올해 초부터 2월부터 이제 급격하게 매수세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잘 모르고
분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박살나는 분위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망하지 않을 만한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이런 것 많이 샀죠. 예. 이게 암만 안 좋아 봐야 지수가 뭐 그때 1400 갔었나요? 1400 갔었나요? 뭐 암만 여기서 뭐 1200 이렇게 가봐야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많이 샀습니다. 그때 많이 산 게 삼성전자, 한전 이런 것들을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 예. 시간이 지나서 5월, 6월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뭐 나라를 망하게 할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라고 하면서 확진자 수와 관련돼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뭐 CJ이나 이런 종목들에 대거 매수를 하고 예. 반대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을 많이 산다든지 그때 이제 조선주와 관련돼서 뭐 큰 수주 소식이 있었잖아요. 예. 그 카타르 카타르 프로젝트. 예. LNG. 그래서 뭐 예. 네, LNG 프로젝트. 그래서 그쪽과 관련돼서 뭐 조선주를 산다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7월 중순 들어서면서부터 정책 관련된 종목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래서 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쪽과 관련돼서 정책 수혜와 관련된 종목들을 엄청 많이 사기 시작했고 어제도 그랬고요. 그런 종목들의 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개인 유동성이 지금 6월 만기일 이후 15조가 들어왔거든요. 예. 계속 개인 뭐 주가가 박살나든 악재가 있든 주식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유동성 공급하면서요 시장의 주도 세력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이 사는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에는 기관 외국인들이 뭐 샀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주로 하잖아요. 네. 참고해서 내일 매매 활용하려고 아니면 요즘 뭐가 좋은가라고 하는 질문이랑 그게 같은 질문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 질문이 별로 유효하지 않은 그렇죠. 개인이 뭐 샀나 하긴 해요.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요약하면 코로나19 이후든 어쨌든 안 망할 기업 네. 그걸 찾고 다녔다 개인들은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좀 바뀐 게 그다음한테 처음에 안 망할 기업들을 찾고 안정적인 기업에서 조금씩 바뀌어서 이제 성장주, 네. 정책 수혜주, 뭐 뉴딜이라든지 디지털 뉴딜 막 이런 쪽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중소형 주들 예. 이런 쪽을 많이 샀다. 그러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뉴스들 중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한두 가지만 좀 더 정리해 주시죠. 요새 가장 핫한 게 그 손정희 회장의 그 나스닥 고래 사건. 네, 네 나스닥 고래 사건.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 예. 고래가 정체를 들키면 안 돼요. 또 워낙 크니까 들켰겠죠. 네. 예. 근데 뭐 너무 좀 크게 했는지 정체를 예. 들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정체를 들킨 고래는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손정희 회장의 포지션은 있다고 하는데 네, 다 들켰기 때문에 어떻게 예. 될 것인가 이 그들이 빠져나가려면 더 높은 가격에 무언가 받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뭐, 사람이 코럽션을 청산할 수도 있고요 시장에서. 코럽션을 청산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네. 코럽션을 청산하면 이게 반대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기술주를 사고 예. 콜옵션을 사면 네. 그 콜옵션을 받아주는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이 해치하기 위해서 또 기술주를 사죠. 기술주를 사죠. 그러면 그 반대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그 반대 포지션이 돼버리면 내려갈 거다 다시. 그렇죠. 굉장히 큰 폭으로 뭐 언젠가는 거다. 팔려고 샀겠죠. 옵션을 뭐 장기 10년 투자하려고 샀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팔아서 자기가 이제 주식을 하락시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거 원래 고래들은 원래 그렇지 않아요? 작전을 하시는 분들이든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팔면서 또 본인들이 내리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오른 상태에서 네. 팔면서 내리는 것까지 감안해서 하려고 하는 거겠죠. 저는, 알아서 잘하실 것 네, 같은데.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최근에 네.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이제 나스닥에서? 아니요. 한국 시장에서. 예. 한국 시장에서. 예. 왜 갑자기 우리 얘기를 하냐. 이것도 이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개인의 유동성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2006년도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제 2005년도에서 2007년까지 대세 상승을 2000포인트를 가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네. 외국인들의 고점은 2006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굉장히 의아했죠. 아, 저 바보들. 이렇게 지수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팔지?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들은 아는 거죠.
고래가 빠져나오려면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돼. 물이 계속 들어올 때 턴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왜냐면 물이 다 들어오고 나서 턴하려 그러면 이미 폐가 다 까발려져서 자기가 파는 거에 자기 주식이 2~3%까지일 게 아니라 20%~30%까지는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손정 회장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그래서 저도 나스닥 전체 시장에서 그 정도 금액이 작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전체 네. 비중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빠져나갈 때 불편한 정도의 규모인지 그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그러니까 잘 그것 때문에 이제 나스닥도 상승 요인 중에 하나였겠으나 그 거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냐 하면 또 그게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오늘 시장에서는 부럽습니다. 그 정도 저도 콜옵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4조 달러. 이게 뭐 전 재산 몰빵이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좀 사두지 뭐. 라는 정도일 거 아니겠어요? 네.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뭐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장이나 이런 데는 영향을 심리적으로는 줄 텐데 지금 나스닥 선물은 꽤 많이 빠지고 있네요. 네, 나스닥 선물은 지금 1.4% 하락하고 예. 있고요. S&P는 0.2% 이러면 좀 불안해질 수 있죠. 네, 말씀하시는 순간 조금 더 빠져서 1.6% 빠지고 있네요. 예. 자, 오늘은 박재영 차장과 함께 또 금융시장 마감 동향 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